영적인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계신 개인은 애템에서 어떻게 성공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애템이 성공의 길이라는 강의니까요. 제 얘기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100% 제 얘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공감이 될 겁니다. 저는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애템이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결단을 또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내가 성공할 때까지 모든 시스템에 100% 몰입해야겠다고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로얄마스터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빠져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늦어보지 않고 단 한 번도 조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온데이 세미나 마저도 단 한 번도 빠져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 애경사 모임을 반납했습니다. 지금은 애경사를 찾아다니죠. 모임도 찾아갔죠. 내가 성공할 때까지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목숨 걸고 돌아가면 안 되는 일 없다라는 그 문구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주는 비즈니스인데 아무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할 것 다 하면서 거기다 애터미를 연재가지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걸 다 바친다면은 목숨을 걸 만큼 다 바쳐 선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먹고 살기 해왔던 모든 일도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시간의 1순위를 애터미에다 다 바친다면은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도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으니까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투자했습니다. 생각을요. 그리고 이 생각을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0% 믿었다는 겁니다. 100%. 그리고 완벽한 예를 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몇 가지만요.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트 체인지입니다. 전 제품을요, 대부분의 전 제품을 스스로 구매를 해서 애용을 합니다. 애용을요. 그리고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확인을 합니다. 왜요? 사람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지 않은데 좋다라고 말한 것은요, 한 번은 말할 수 없지만은 두 번, 세 번은 말할 수 없고요. 두 번, 세 번도요,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에너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요, 완벽하게 내가 소비자만 해도 이익인지를 내가 치고 있어야 됩니다. 치고요. 그래서 내 몸에 투자를 하듯이 먹고 쓰고 발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남자예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새카맸어요. 오지겠으면 좀 하했으면 하고 소원이었을까요? 작년 9월 달에 앱슬런트라는 프리미엄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6종 스킨케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모든 제품을 다 쓰는데 그 중에 에센스의 매니아였습니다. 한 달에 두 통에서 세 통을 썼었습니다. 한 달에요. 앱슬런트가 나오면서 앰플하고 에센스를요, 한 달에 두 통씩을 씁니다. 두 통에서 세 통 정도를요. 근데 스파다워 에센스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앰플을 두 통에서 세 통 쓰니까 그거는 좀 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도 똑같이 두 통 이상을 또 썼습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초창기에는 같이 있는 지금은 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그런 것 같아, 모심의 새끼가. 당신은 남자인데 무슨 놈의 제품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1초도 안 걸리고 그것이 일이요. 그것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투자예요. 투자예요.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많이 바르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은 백화점에 가도 되고요. 쇼핑몰에 가도 되고 할인점에 가도 됩니다. 애터미에서 나오는 제품은요. 애용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대 제품인지 절대 가격인지를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알고. 그 다음에요. 소비자하고 사업자라는 조직을 만들어 보게요. 명단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200명, 300명을 다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간추리는 방법이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주도적인 사람, 그렇잖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약속이 정확한 사람, 전화번호가 잘 바뀌지 않는 사람, 신뢰라는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몰입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DNA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빠릅니다. 조금 더요. 이 사람들을 명단을 4, 50명을 결단을 하는 순간 적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뭐를 그러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같은 소비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단골을 만드는 겁니다. 단골은요. 스스로 애터미의 모든 제품을 구입해서 먹고 쓰는 사람들. 한 달에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애터미의 제품을 집에서 먹고 쓴다면은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요.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들 단골이라고 합니다. 이 소비자를 모집하는데요. 이게 다단계다 보니까 저는 여동생이 4명 있어요. 애터미를 결단하다 여동생들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했어요. 4년 뒤에 소비자가 됐습니다. 내가 큰오빠인데 그것도 나한테 된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 신도들이 스킨 로션 비비크림을 선물했어. 그러니까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다시 살라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한계값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서울 쪽에 남양주 쪽에 사는데 서울 강주 사는 큰오빠는 아는 게 많으시니까 혹시 애터미 알란가 모르겠다고 하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오빠 혹시 애터미 알아? 제가 모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차차차차차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하니까 니네들이 너무너무 겁먹고 엄마까지 이렇게 방해를 시켜놔서 니네들한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서 1년쯤 지난 다음에 내가 한 달 회의가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1,200, 1,300이 되니까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동생들 4명한테 화장품을 다 한 박스씩 줬어. 그때는 이분이 걔가 다 나오기 전이요. 그랬더니 그거 쓰고 좋아지면 다단계 끌려간다고 책꽂이 다 꽂아놓고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4년 뒤에 안 거야. 그러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화장품을 줬으니까 니네를 보나마나 어디 책꽂이나 어디 처박이 있을 거다. 그러니 전화기 들고 다니더니 끄집어내보니 오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가면서요. 고속버스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동영상을 보여주고 발라주고 한 시간 넘게 설명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 뒤통수를 볼 수가 없어서 뒤에를 봤어요. 그랬더니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그리고 전단지 달래요. 그래서 전단지를 줬어요.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화가 왔다니까요. 전화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입니다. 가족들이 써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믿었던 가족이, 정말로 믿었던 친구가, 정말로 믿었던 이모가 너무 강하게 거절하니까 자기까지 그만둬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까지.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비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으니 또 다시 뭘 모집하면 나 같은 파트너를 모집하는 겁니다. 이 모집어는 기계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시스템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같이. 초대를 하면 한 번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요. 매일 10명, 20명, 30명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매일 두 명이든 다섯 명이든 만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나는 아는 사람이 50명밖에 없는데 이틀 말해 보면 다 끝나버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수백 명한테 수백 번 거절당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습니다. 예, 한 번씩만 거절당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십 명한테 수백 번, 수천 번 거절당하는 겁니다. 많게는 수만 번 거절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세요? 내가 소비자를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전화하고요.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소개한 파트너 중에 김정미 로얄 마스터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명단을 들 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전화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었고 3년인가 4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여수를 내려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당시 5종 화장품 한 세트를 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3일 6번만 써보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전화를 했어요. 써봤냐니까요. 써봤대요. 어쩌냐니까요. 모르겠대요. 끊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전화를 했어요. 또 모르겠대요. 3일째 전화했어요. 모르겠대요. 근데 나는 에테미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3일 6번을 써봤으면 모를 일이 없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모르겠다고 그럴까? 그러면 안 썼다. 근데 왜 썼다고 대답했을까? 미안한 게. 전라도 사람들은 그래 가끔. 미안한 게.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사장님 죄송해요. 오늘부터 써볼게요. 그래서 다시 그 이튿날 전화를 했어. 그걸 써봤대. 여수까지 가지 않고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 알기는 방법은 어쩌냐고 그러면 아침까지 촉촉하대요. 그러면 써본 거잖아요. 그래서 달달 볶아서 쓰게 만들었어요. 쓰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싸고 좋으니까 소비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못 온대요. 왜?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화장품이 있대요. 근데 애터미 제품이 10배 싸대요. 에이전트 가게로는 5배고 총판 가게로는 그때 당시 10배가 싼 거예요. 10배 싼 게 화장품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일은 그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아무리 싸지만은 그 제품이 좋다고 말할 수 없지 않소. 나는 그것이 일인데.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을 단골을 해줄 수 없대. 그러면은 내가 줬던 화장품 주라겠어요. 그것도 안 준대. 아니 왜 안 주냐고. 단골도 안 한다면서 엄마 준대. 엄마가 뭐던데요? 한밭집이라고 알아요? 공사장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자기 제품은 너무 10배 비싸니까 못 주고 이제 애터미 제품을 준다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 근데 그 엄마가 지금 스타마스터하고 로얄 리더스쿨 멤버예요. 나이가 상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주고 제품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품이요. 그런데 곧 총장 가겠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김정민 노래 맞을 때 이제 세미나에 초대를 하려고 세미나에 초대 이 온대 세미나에 초대를 하고 하루만 시간 내달라고. 아, 애터미 아는데. 아니 하루만 시간 내달라고. 애터미 아는데. 아니 애터미 하지 마. 누가 허락해? 하루만 시간 내달라고. 20번에서 30번 전화했는데 시간 못 낸대요.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은다더라. 사는 사람 소원 한번 들으더라. 또 20번, 30번을 전화했어. 그러면 한 번만 세미나에 왔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전화 안 할 거냐. 그래서 전화 안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전화를 하면 안 받아불고 문자도 그걸 먹어본다고 그러더니 먹어불고 그래 보면 어떻게 돼? 초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세미나에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애터미를 들었어요. 듣더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회장님의 마지막 비전 강의를 듣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그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요. 멋진 노예랄 마스터가 되어 있어요. 노예랄 마스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소비자를 모집하는데 단골을 만드는데 사업자를 파트너를 초대하는데 그리고 같이 성공하는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이걸. 한 사람한테 수십 번, 수백 번 자존심이 뭉거지는 거절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아름길을 막아불게 되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게 이 교육 시스템인 거예요. 그 편견이 깨지는 게 이 교육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를요. 원리가. 사람들은요, 이게 파는 건 줄 알고 화장품을 한 센트를 전달하고 한 개를 전달하는 건 잘해. 그리고 끝. 성공의 법칙이 농부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밭에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가지 말고 10월달에 고구마 캐러 가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촌놈이라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고구마 순이 땅을 다 덮었는데도요 고구마가 크지 않고 뿌리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8월 15일이 지나면서 이렇게 저녁에도 지금 덥잖아요. 저녁에 찬바람이 살짝 날 때쯤 그게 8월 15일 저는요 그때부터 뿌리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금방 순간에요. 그게 임계점이 지나면요. 그런데 그 고구마를 심어놓고 밭에를 가지 않으면요 풀이 덮어버려요. 풀이 뭐랑 부정이라고 그러게요. 부정이라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성공의 법칙, 농부의 법칙하고 북쪽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다고 그러네요. 애터미는 싸고 좋기 때문에요. 싸고 좋지 않으면 이걸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마케팅 역사가 답이 없는 거예요. 애터미는 싸고 좋은 게 100% 맞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무한 단계예요. 여러분 네트워크를 10년, 20년 했던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전 세계가 원수업이란 말을요 듣고도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무한 단계는 말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직접 소개하지 않은 10단계, 100단계, 1000단계를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하고 똑같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근데 입에서 입으로 번져가지고 전 세계가 나가버렸어요. 저는요 애터미를 통해서 미국 캐나다 쪽을요 세 번을 가서 순회를 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20일에서 한 달 정도. 대만을 몇 번 갔고 일본을 몇 번 갔어요. 갈 때마다 제 파트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간 지가 3년, 4년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넘었어. 안 간 지가 5년 됐네요. 근데 미국 전역에 소비자하고 사업자들이 생겨있어. 나는 안 갔는데.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게 애터미 비즈니스 매력이요. 내가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점포를 내지 않았는데도,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전 세계에서, 무한 단계에서 그것도 3년에서 5년만 의심하지 말고 집중 몰입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노력을. 내가 소비자 열심히 하고 애용하는 건 열심히 하고 명단 적어서 싸고 주니까 쓰자, 싸고 주니까 쓰자, 싸고 주니까 쓰자 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휴지, 화장지 한 통만 썼던 사람도 싸고 좋잖아요. 그걸 다 알잖아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제 또 진코엔 나또가 나왔다.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줘서 먹어봤는데 금방 틀리더라고요. 혈압이 내려가요. 혈압이. 그런 사람이 지금 저는 오늘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며칠을 먹었는데도요. 그 정도로 무서운 제품들이에요. 무서운 제품들. 세상에 평범한 제품들, 여기에서 파는 제품들을 취급해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데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단계에서 전 세계에서 남 제품을 캐시백을 해줘서 집단이 지금 성공하고 있고 집단이 부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은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점에.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희생시켜서 돈 몇 푼 벌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쓰기는 소비자 집단을 만들고 잡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성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일이 있다. 그런데 돈이 필요 없다. 점포가 필요 없다. 망할 일이 없다. 애터미를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연금성 소득 10만 있는 20만 50만을 만들어보자. 더 나아가 성공하고 싶은 DNA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3천만 원도 벌 수 있고 5천만 원도 벌 수 있고 7천만 원도 벌 수 있는데 그게 연금처럼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인사도 들고. 그러니까 알아보자 하고 100번, 1000번 말하면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대관절 돈을 투자하지 않고 점포를 투자하지 않고 뭘 투자한단 말이에요? 열정을 투자하는 겁니다. 열정. 이건 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집단이 성공할 사업이다. 우리 같이 해서 성공하자. 이 멋진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 열정. 열정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이 일을 만났는데도 열정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이래요.
뭐가 나쁜 사람이냐면요. 열정만 투자하면은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은 나 혼자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누구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부자로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열정만 투자하면 되는데 열정이 없어가지고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을 못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난하게 살게 한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끔요, 이 일을 성공할 수도 없어.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열정을 투자해서요. 오늘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애터미란 도구를 통해서 멋진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해외를 쭉 다니면서요, 한 5년에서 길면 10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자격증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게 어떤 자격증이냐면요, 판매사 자격증. 이 판매사 자격증이 빠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5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판매사 자격증이 과연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느냐 한 번쯤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매사 자격증만 획득을 하신다면 그 획득한 달로부터 매월 플러스 마이너스 약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약 300만 원이 연금처럼 보장이 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판매사 자격증만 정확하게 획득을 하게 되면 그런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을 오토 판매사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게 되면 한 달에 약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연금처럼 평생 보장을 된다. 매력 있죠? 두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그 소득을 받은 것도 받는 거지만 본인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받았던 모든 소득을 본인이 지정한 자식한테 상속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의 소득을 받았지만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의사 면허증을 본인의 자식에게 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이거 가지고 의사해라. 이거 돼요 안 돼요? 자식이 다시 의사를 하려면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10년 이상의 그 어려운 공부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의 판매사 자격증은 본인이 받았던 모든 소득을 본인이 지정한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면 자식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매력 있죠? 세 번째 혜택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시는 분은 그때부터 1년에서 2년을 주기로 곱하기 2배로 소득이 증가합니다. 월 약 5천만 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게 판매사 자격증의 혜택입니다. 매력 있어요? 없어요? 저게 정확하기만 하다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1년, 2년 열심히 해가지고 저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판매사 자격증이에요. 이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험도 봅니다. 시험 과목이 몇 과목이냐면 세 과목이에요. 딱 세 과목만 합격하시면 돼요. 과락만 면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냐면 매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매출 과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매달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본인의 좌측과 우측에서 각각 250만 PV 이상을 달성하면 매출 과목은 합격입니다. 근데 이 매출 과목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해본 경험으로 봤을 경우에는요, 이 매출 과목을 합격하기 위해서 약 처음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부업으로 하신다고 봤을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얼마만큼 본인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게 굉장히 큰 좌우를 한다. 이 3개월을 잘못 보내면 이 매출 과목을 합격하는데 굉장히 좀 더 길어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마음을 딱 먹었을 경우에 본인이 아는 사람, 이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까지 내가 만나봤던 모든 아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제품을 써보고 좋았던 느낌을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느냐가 이 매출 과목은 합격 여부를 거의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별도의 노트에 한번 다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전화번호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한번 싹 적어봤으면 좋겠다. 그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제품을 팔아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써봐서 좋았던 제품들을 짧은 시간 안에 그분들한테 내가 써보니까 이렇게 좋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셔야 돼요. 한 3개월 안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내 입으로 다 말하는 것이 이 사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첫 번째 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애터미 화장품을 얘기하면서 내 친구나 동생이나 선후배한테 그 제품을 팔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 팔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순간 내가 사업을 그만둘 확률이 90% 이상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팔아서 크게 사업의 보탬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가지고 큰 돈 버는 사업이에요. 물건을 파는 것은 판매까지 완료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써서 경험이 좋았던 느낌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몇 명한테 물건을 판매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다 얘기했느냐. 그것도 내가 써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얘기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한테 전부 다 3개월 이내에 명단을 적어서 다 제품을 얘기하면 이 과정에서 매출 과목은 한 번쯤은 반드시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판매하려고 그래요. 아, 저 누님은 내가 엄청 잘해줬으니까 제품 하나는 사줄 거야. 가서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안 사줘요. 그럼 막 서운해요. 돈 벌어서 내가 절대로 안 도와줄 거야. 세미나 갔다 왔으니까 이미 지금 동기부여 돼 있으니까 언니 아니어도 누님 아니어도 돼. 그 다음 사람 만났어. 또 안 사줘. 이게 안 되는 건가? 그 다음 사람 만났어. 또 안 사줘. 아이고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본인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몇 명이 내 제품을 사줬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애터미의 가장 큰 매력은 사업의 기회를 주면서도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변 환경이나 남의 상황 때문에 못한 성공이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애터미는 제품이나 수익구조나 재반의 많은 조건들을 잘 살펴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으면 다 성공해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리고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성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제품 쓰냐 안 쓰냐는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본인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제품을 충실히 써보는 겁니다. 좋은가 안 좋은가. 정말로 좋다라고 느껴지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그 느낌 그대로를 얘기하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매출 과목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합격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조직도라는 과목이 있어요. 조직도라는 과목이. 이 조직도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본인의 좌측과 우측에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는 애용자 각각 50명 이상을 만들어내면 조직도 과목은 합격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매출 과목을 250만 PB는 나오는데 그분들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애용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는데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품을 꾸준히 쓸 수 있는 소비자를 좌측과 우측에 50명 이상의 애용자를 만드는 것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전달했던 소비자들한테 지속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가 써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지는 그분에게 계속해서 어떤 소개를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저희 제품의 장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꾸준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용자는 제품을 쓰고 한 달, 두 달 만에 애용자가 나올 수는 없다. 화장품을 쭉 쓰고 난 다음에 그 화장품을 다 쓰고 다시 주문해서 쓸 정도가 돼야 되니까 애용자는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쌓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소개해 준 분들까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애용자는 꾸준한 후속 관리라든가 상담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애용자가 좌측과 우측에 50명 이상이 반드시 만들어질 때까지 후속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 이 매출 과목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매출 과목을 만드는 속에서 본인의 명단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거의 다 소비자로 등록할 수 있는 분은 다 등록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애용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후속 관리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하냐면 제품을 전달하고 썼던 분들을 계속 관리하는 과정에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고객을 한두 명 소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무지 중요합니다. 본인의 좌측과 우측 두 라인에 있는 이 비행기가 본인이 날기 위해서는 매출 과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등록할 수 있는 분들 다 등록했어요. 그중에 애용자를 만드는 과정에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고 그분들이 다시 애용자로 만드는 과정에 지속적인 고객 명단들, 등록된 고객 명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애용자예요. 그래서 이 애용자를 50명 이상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두 번째 과목이에요. 그런데 매출과 조직도 중에 뭐가 빠르냐? 아직은 매출이 빨라요. 제품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고객 50명을 만들기 이전에 250만 PB가 반드시 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사업성이 강해요. 한국에서는 전부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해외 매출부터 해외 시장부터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훨씬 빨라요. 제품을 주문해서 쓰는 애용자가 10명, 20명 정도만 되더라도 250만 PB는 벌써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용자 만드는 것을 등한시하고 매출 위주로 가는데 반드시 이 애용자 만드는 것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애용자를 50명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 번째가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애터미에서 로얄 리더스 클럽이라든가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리더십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예. 네. 근데 막 강의도 잘하고 하니까 뭐 저렇게 강의를 잘하고 리더십 있어야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 데까지 필요한 리더십은 어디까지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 공식 세미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 여기까지가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성공을 하는데 꼭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게 사업 설명회를 잘하고 제품 설명회를 잘하고 막 엄청나게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고 동기부여를 잘하고 이 정도를 가져야만이 그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터미 판매사 자격증에서 필요한 리더십은요 회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식 세미나에 본인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냐면요. 이건 답이에요. 함께 세미나에 가자. 그러니까 안 가 그랬어요. 간다고 얘기했다가 바람 맞췄어. 갔다 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다고 안 해.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거절로 놓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런 거절을 2,000번 당하면 한 달에 5,000만 원 법니다. 예. 네. 그러니까
생각해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로얄 리더스 클럽이 단상에 올라오시는데 저분들을 보고 얼마나 신용이 좋아서 제품을 잘 전달하고 얼마나 인정을 받아서 세미나에 말만 하면 다 모시고 와서 저 자리에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거절을 받고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거절을 누구나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 얘기 듣는데 안 해. 내지는 왜 그런 거 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 거절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모르는 분이 내가 말했던 것을 거절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내 굳은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과연 정직한가? 이 회사 제품이 꼭 필요한 제품인가? 품질은 누구나 쓸 수 있을 만큼, 탐낼 만큼 좋은가? 가격은 어떤가? 피해를 주나 안 주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확신만 있으면 고객이 거절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상처를 받질 않아요. 근데 별로 필요하지 않는 제품인데 비싼 제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거절당하면 무지 힘들어요. 별로 좋지 않은 장소에 모시고 왔는데 거절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애터미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게 정말로 괜찮다 했는데 거절당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안 힘들 수 있다. 그 부분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 혼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에 계속해서 참석하는 게 무엇보다도 리더십을 갖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격을 해야만이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은 개인이 갖는 어떤 리더십이라보다는 이게 성공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능력에 상관없이 복제된 어떤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리더십이 이 세미나다. 내가 제품을 썼던 것처럼 제품을 쓸 사람을 만들고 본인이 세미나에 왔던 것처럼 세미나에 오는 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품을 쓰고 안 쓰고는 별개 문제다. 상대방이 세미나에 오고 않고는 별개 문제다. 나는 계속 쓰고 나는 세미나에 계속 앉아있으면 시간과 비례해서 본인은 판매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한 달에 5천만 원의 고소득자가 되고 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있던 고정관념이나 내 생각 있죠. 이 생각을 애터미에다 주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본인 생각보다는 스폰서가 알려주는 방식, 그게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 다 필요 없어요. 애터미 시스템 안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계시는 스폰서가 알려주는 방법이 가장 맞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복제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쉬워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특별한 걸 만들어내면 그건 복제가 안 돼요. 그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에서 얼마든지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제로 내려가는 일에서는 하는 일 자체가 무지 쉬워야 돼요. 제품 쓰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리고 제품 쓰는 걸 얘기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일 같지도 않은데 쉬워요. 세미나에 앉아있는 것은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에요. 세미나에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특별한 뭔가를 첨가하는 순간 어려워져요. 아주 쉬워서 우습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스운 일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매월 수천만 원씩 버는 성공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애터미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쉽다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복잡하게 만들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 다시 제2의 어떤 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9월 달부터 나오는 앱솔루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명품을 가지고 모든 분들 다 애터미를 통해서 크게 성공하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터미 사업 그 오토 판매사로 진행하시는 길 분명히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초창기 이야기해드렸지 중반부 이야기 안 해드렸습니다. 맞죠? 그 초창기에 오토 판매사로 진행하기 그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에만 차있다라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누구나가 다 오토 판매사 즉 그리고 모두가 다 고소득을 벌어들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오토 판매사까지가 애터미 사업의 80% 이상이 진행되었다라고 지나와 보니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 힘든 여정, 나 혼자 알려가는 그 여정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애터미가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 주십시오. 이 시스템이 저는 애터미 성공에 그리고 오토 판매사로 가는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파트너를 생기게 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좀 안다, 나는 다 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정말 이 시스템에 제대로만 합류하면 되신다라면 누구나가 다 이 제목의 강의 오토 판매사 모두가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오토 판매사로 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가장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뭐냐? 성공의 8단계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 앱에 들어가시면 필수 시청 VOD 중에 VOD를 들어가시면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제게 도전을 주고 아 내가 또 나약해졌구나 또는 내가 또 조금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데 이 성공의 8단계대로만 하신다라면 애터미 사업 누구나가 다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성공의 8단계 애터미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것만 내 몸에 습관처럼 붙이신다라면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저는 그 모든 사업에서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감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공의 8단계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토 판매사에 너무 목표를 맞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 오토 판매사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왕 사업하시잖아요. 오토 판매사로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첫 번째 목표, 단기 목표를 성공의 8단계대로는 하되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잡으시지 마시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자라고 몬드 마스터 가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목표를 조금은 바로 한 단계 위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목표로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 해오다가 많은 상담도 해보고 많은 사업자분들과 만나보고 후원도 다녀보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표의 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어디가 목표인가의 그 차이에 따라서 사업 전개 방식이 너무나도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차이 별거 아니지만 조금은 목표만 다르게 진행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 판매사는 무엇을 오토 판매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15일 기준 250만 PB, 250만 PB가 내가 병원에 가 있던, 누워 있던, 놀고 있던 자연스럽게 떠서 내가 판매사에 진입하면서 월 소득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것이 이 오토 판매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매사를 목적으로 내가 사업을 진행하여 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 이 판매사는 어떻게만 하면 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만 하면? 팔기만 하면 가실 수가 있어요. 맞죠? 제품만 잘 팔기만 하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느냐? 제품 판매, 전달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처음에 소비자를 늘려가는 방식은 맞아요.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애터미 사업의 방식이 잘못되어버린다. 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습관이 되고 일정 기간이 흘러가다 보면 많은 분들 이야기합니다. 배달의 기수라고. 애터미의 배달의 기수가 어느 순간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아몬드는. 자, 다이아몬드는 나를 기준으로 좌측 판매사, 판매사 두 분을 양성해야 되고 우측 판매사, 판매사 두 분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가려면 제품 판매로 가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나의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까?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사업 진행 방식을 잘 알고 진행합니다. 뭐냐? 제품 판매, 제품 전달은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해요. 맞죠? 그런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목표로 하다 보니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와 함께 할 사람을 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 제품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품 전달하고 다른 집 가고 제품 전달하고 다른 집 가고 할까요? 아니면 제품 전달하면서도 내가 효과 보고 정말 좋았던 제품, 만족했던 제품을 또 하나 더 추가로 전달하고 어떻게든 그분에게 효과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초점을, 사람이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판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경험으로 안내하고 제품은 효과로 팔아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효과를 보면 분명히 애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거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제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가 소비자가 요청한 제품 외에 뭐까지 추가적으로 내가 효과 본 제품까지도 그분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또 추가적인 제품까지도 전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토 판매사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 점점점 몸이 바빠지십니다. 왜? 전달할 제품이 많아져요. 제품 전달하고 다른 집 가야 돼. 제품 전달하고 다른 집 가야 돼. 제품 전달하고 다른 집. 그러면 소비자분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 혼자 제품 전달하고 제품 전달하고 제품 전달하고 오다 보니 소비자분들은 정말 좋아요. 주문만 하면 배달해주고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야, 저 사람처럼 뛰어다니서 난 절대 저 사람 못하겠다라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시스템도 안 나오죠. 스폰서도 필요 없죠. 나 혼자 하는 사업이 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제품의 효과 보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고 애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어디로 초대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당연히 시스템의 중요성을 안고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단 나 혼자만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앉아있어야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을 시스템으로 안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형성되어 갑니까? 나의 하부로부터 조직이 점점 형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로 시작으로 해서 나와 똑같이 복제되어서 나와 함께 이 시스템에 합류하고 있는 조직들이 복제되면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씩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같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조직이 형성이 된다면 이분들 또한 나와 똑같이 제품을 전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분들 또한 나와 똑같이 요청한 제품뿐만이 아니고 내가 만족한 제품까지 효과로 알리면서 알려가다 보면 또 관심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러면 나의 하부의 매출들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출 넣지 마라 넣지 마라고 해도 효과를 보신 분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매출 넣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매출은 250, 250이 아니고 이 250을 뛰어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이 형성되면서 그러는 순간 나의 조직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그런데 이분 이렇게 딱 250, 250이 뜨면 매출 더 이상을 넣지를 않는데 이 조직 성장을 할까요? 성장을 하지 않을까요?
성장 안 합니다. 딱 여기서 멈춰 있다가 어느 순간 배달을 하려면 어디가 튼튼해야 됩니까?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어느 순간 관절이 모는 순간부터 이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오토 판매사가 유지 안 되는 순간 에이 안 되는 사업이다 하면서 끝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목표만을 다르게 잡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제대로 된 사업에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판매만을 주력으로 하다가는 어느 순간 내가 지쳐서 뻗어버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목표로 하게 되면 무조건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자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목표로 하게 되면 내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방식을, 진행 방향성을 제대로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가 아닌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은 애터미 사업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써보는 애용자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정말 자신있게 알리십니다. 자신있게 알리세요. 정말 여기에 좋더라. 일주일만 먹어봐라.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이런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스폰서와 만나게 하고 시스템으로 초대하고 이렇게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조직은 하나씩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조직들이 나와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그룹은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와서 베트남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애용해보고 그리고 써보고 좋았던 거 알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 자리로 초대만 해. 미팅 자리로 초대만 해. 이 세 가지만 저 또한 미친 듯이 무한 반복을 했더니 어느 순간 저는 유럽이라는 크루즈 여행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인데 한 6년 반 정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로열 마스터라는 자리에 올라왔고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가 먼저 써보고 그리고 알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초대하고 이 세 가지만 무한으로 반복을 했더니 저렇게 크루즈 여행까지도 다녀올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탔던 배는 이번에 처녀항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를 타보는 또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 길이 상상을 못합니다. 수영장만 4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물놀이 좋은 데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저런 물놀이 미끄럼틀이 3개나 달려 있습니다. 배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정말 꼭 가셔야 돼요. 이태리에 내렸습니다. 와, 남자들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정말 멋지게 입고 다닙니다. 와, 괜히 이태리 남자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와, 어떤 남자가 청바지에 꽃무늬 와이셔츠에 팔을 탁 거지고 막 선글라스를 탁 끼고 서 있는데 야,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이태리 남자들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 누구였을까요? 예, 저희 버스 2호차인데 2호차 기사였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만 무한으로 반복한다라면 여러분들 또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정말 버스 기사도 멋있는 이태리도 모두가 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세 가지 무한으로 반복하셔서 모두가 다 성공하시길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